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그 부분에 이제 그 적중 예산 문제 좀몇 문제 풀고 그 다음 단계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우리 다 이제 기본적인 다 끝나잖아, 그죠? 회계 변경하는 거는 말하자면은 변경하는 거죠, 그죠? 변경인데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 그죠? 정책의 변경이라 하는 거는 이제 손익선출법에서 뭐 이동평균법, 그죠? 그리고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바꾸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는 중간에 변경이 안 되죠, 결국은, 그죠? 왜냐하면 소급법이니까 처음부터 다 바꿔야 되니까. 그 추정치의 변경을 우리가 추정의 변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여기서 계산 문제라면은 주로 나오는 게 이제 추정의 변경에서 감가상각의 변경. 그 말, 감가상각에서 이제 방법의 변경이라든가 추정치의 변경, 내용요소의 변경. 이게 이제 계산 문제의 추정입니다. 크게 나왔다 하면 그거고. 일단은 거기에 교재는 396쪽입니다. 6쪽에 그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5만 원 주고 기계를 구입했다가 내용요소는 5년이다, 그죠? 잔존가치는 5만 원이고, 내용요소 다시 해보니까 3년 남았고 잔존가치 10만 원이더라. 강화사업이 얼마냐 묻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다, 그죠? 이렇게 해서 취득원가는 55만 원이고, 그죠? 잔존가치는 5만 원입니다, 그죠? 내용연수는 5년이죠. 그럼 1년 감가상각비 얼마냐면 10만 원이다, 그죠? 그죠? 빼고 나누니까 10만 원 맞죠,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변경되죠, 그죠? 이렇게 회계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수량 강화 얼마고 묻죠. 이게 이제 2004년도니까 몇 년이 지났습니까? 1, 2, 3년 후다, 그죠? 아, 3년 후가 되죠. 그럼 3년이니까 1년에 10만 원씩이니까 3년이다, 그죠? 그럼 30만 원이죠. 30만 원 감가상각비 빼야 되고, 누구게? 3년 빼야 되겠죠. 마이너스. 그럼 이제 다시 보니까 이제 추정 내용 연수가 3년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3년. 결국 2년 남았어야 되는데 1년 더 증가됐네, 그죠? 3년 남았더라 이 말이고. 다음에 잔존가치는 만 원이다. 원래는 5만 원이었죠. 이게 변경되었습니다. 만 원으로. 그럼 이제 새로운 취득원가는 빼니까 얼마? 25만 원이죠. 변경 후. 그럼 빼고 나누면 되죠, 그죠? 물론 이거는 이제 정액법입니다. 정액법. 예. 빼고 나누니까 얼마? 그렇죠. 8만 원. 그죠? 정답.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게 뭐죠? 수리했다. 수리. 수리하고 나서 그 수리로 인하여 뭐 내용 연수가 증가됐다 하면은 그 자본적 지출이죠. 여기다 대주면 되죠, 그죠? 수리비. 그죠? 더하면 되고. 아시죠? 예. 다음에, 이번엔, 예. 한번 보세요. 4번 문제와 5번 문제가 회계 변경 문제인데, 4번과 5번 문제는 유사 문제입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5번 문제를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 5번 한번 보세요. 5번 문제. 그 4번 한번 풀어보세요.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다, 그죠? 이렇게. 예, 취득 원가가 600만 원이죠. 잔존 가치가 50만 원이고, 내용 연수가 10년이다, 그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거는 무슨 법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연수학계법이네, 그죠? 연수학계법이다. 학계법으로 하다가, 그죠? 몇년 지났죠? 3년 후죠, 마찬가지. 3년 후에 이걸 우리는, 예, 증액법으로 변경했다. 3년 후에 증액법으로. 그 감가상각비 얼마냐 이거 묻냐, 그죠? 이게 또 변경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3년 후니까 3년간 이거 계산해 줘야 되잖아, 연수학계법으로. 그러면 이 금액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취득원가 600만 원, 그죠? 잔존가치 50만 원 곱하기, 이게 지금 10년이니까 다음 55죠. 55, 3년이니까 10, 9, 8이죠, 그죠? 3년, 그걸로 19, 8, 27.
그럼 이게 지금 550만 원이니까 다 270만 원 넘어가네, 그죠? 이렇게. 270만 원 빼고, 3년 지났죠? 3년 빼고, 그죠? 이렇게. 그리고 또 변경된 거 한번 보세요. 잔존 내용 연수를 5년으로 변경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요거 보니까 7년인데 이게 5년을 변경받겠다, 그죠? 5년으로. 뭐 다른 말 없죠, 그죠? 그럼 잔존 가치도 그대로죠. 50만 원이고, 요거 빼면 얼마죠? 330만 원. 이건 무슨 법이죠? 증액법. 그죠? 그러면은 빼고 나누면 되겠죠, 그죠? 빼면은 280만 원을 5하니까 56만 원. 강가 상가비. 혹 물을 때, 항상 묻는 걸 조심하라 그랬죠, 그죠? 물을 때 만약 강가 상가비 얼마냐 물으면 이게 답이잖아요. 그게 답입니다, 그죠? 답은 1번 맞죠? 근데 만약에 감가 상각 누계액 얼마냐 하는 거는 그동안 270만 원에다가 이거 합친 거잖아. 그죠? 항상 묻는 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꼭 보면은, 시험 보시고 나면은, 아차! 이래도 실수. 나오면은, 아차! 묻는 말. 항상 묻는 말 잘 체크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 나오면 못 푸는 건 할 수 없습니다. 예, 왜? 그 뭐 어차피 어려운 문제 나옵니다. 몇 문제는. 저도 좀 생각해야 될, 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문제 있습니다. 그거는, 예. 그거는 여러분들은 못 풀겠죠, 그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묻는 말만 안다면, 감가상각비를 물었었던 거하고, 누구에게 물으면 더 한다 하는 건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럼 이런 걸 실수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는, 묻는 말.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묻는 말 조심하자. 묻는 말. 그럼 알고 틀리면 얼마나, 그죠? 아깝습니까?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계 변경 문제는 이런 문제다 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예, 됐고. 다음 이제 7번 한번 보겠습니다. 7번 한번 보세요. 미지급금을 현금 지급했는데 두 번 기록했다. 두 번. 자, 그러면 보세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를, 그죠? 이거 10원 할 것을 또 10원, 두 번 했다 이 말이죠, 그죠?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두 번 했다. 자, 보세요. 요거는 무슨 계정이죠? 자산이죠, 그죠? 대변에 대한 자산의 감소죠? 자산의 감소가 두 번 돼버렸잖아. 그죠? 자산에서 두 번 빼버렸죠? 그럼 자산이 실제 뭐 됐을까요? 그렇죠. 감소되었겠지. 그죠? 요 계정은 무슨 계정입니까? 부채 계정이잖아, 그죠? 부채가. 부채가 두 번 나간 걸로 돼버렸습니다. 부채도 뭐 됐을까요? 그래, 감소되었겠지. 그죠? 자산 감소, 부채 감소. 우리 이제 답은 뭐가 되죠? 자산 과소, 부채 과소. 같은 말입니다. 그죠? 예. 다음, 8번 문제. 예, 순천회사 장부상 이익과 기말 재고 오류가 다음과 같다. 6차 연도 말에 수정후 이익 얼마고 묻습니다. 자, 6차 연도에 한번 보세요. 9만 원이잖아. 지금 9만 원. 그죠? 9만 원인데 기말 재고가 18,000 원 과대되었다. 그죠? 잘 들으세요. 기말 재고가 18,000원 과대인데 그 전년도 바로 5차 연도에 과소가 넘어오죠. 그죠? 과소가 넘어오면 바뀝니다. 과대로. 그죠? 그럼 과대 4,000원과 과대 18,000원 내려가 과대가 얼마? 22,000원 돼버리잖아. 그죠? 실제보다 22,000원 커져 있는 것이 9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럼 22,000원 빼면 되겠네. 얼마? 68,000원. 그죠? 예. 다음, 이번에 9번 문제 보세요. 재고 자산에 대하여 실사법을 채용하고 있는 회사에서 기말에 상품의 매입의 기장을 누락하여 기말 실사에서도 생략되었다 그랬습니다. 상품을 외상 매입했다 그랬죠, 그죠? 뭐 상품이라는 이 자산을, 그죠? 외상으로 매입했는데 이걸 장부상에 빠뜨렸다 이겁니다. 누락. 지금 자, 이 계정 보세요. 요거는 자산을 적을 걸 안 적었으니까 자산이 적어졌죠, 그죠? 감소. 외상 매입금을 적을 걸 안 적었으니까 외상 무슨 계정? 부채죠? 부채도 못했다? 감소됐다, 그죠? 그렇죠? 자산이 감소됐다. 뭐, 이게 답이잖아. 자산 감소, 부채 감소. 그죠? 알겠죠? 주주 지분 나왔죠? 주주 지분은 자본. 자산이 적어지고 부채가 적어지면 자본하면 변동이 없잖아. 그죠? 동시에 적어져 버리니까, 그죠? 변동 없다. 자, 자산이 적어지면 이익도 작아지죠. 부채가 작아지면 반대로 이익이 어떻게 된다? 커지잖아. 결과적으로 뭐죠? 이것도 변동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산 과소, 부채 과소. 적어지고 자본은 불변, 이익도 불변.
다음 10번. 기말 재고 자산을 3천원만큼 과대 계산했다. 실제보다 크게 했다. 그죠? 이때 보고된 이익이 18,000원이다. 자, 이 기말이 커지면 이익도 커진다 그랬잖아. 그죠? 그 기말이 3,000원 커졌으니까 이익도 3,000원 커졌겠죠. 그죠? 커져 있는 이익이 18,000원이니까 실제는 얼마? 15,000원이겠죠. 아시죠? 11번. 2년도 단기 순이익이 몇이냐? 묻는 말이 1년도 아닙니다. 2년도 단기 순이익이 몇이냐? 그죠? 예, 그러면은 2년도는 지금 2,000원 과소죠? 그죠? 그 1년도 1,000원 과대가 넘어와야죠? 넘으면 뭐 됩니까? 과소로 넘어온다. 1,000원 과소와 2,000원 과소가 만났으면 답은 얼마? 3,000원 과소. 그렇죠? 12번. 1년도 감가상각비를 5,000원 과대 계산했다. 2년도에는 3,000원 과소 계산했다. 기말 잉여금에 미친 영향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가 비자동 조정오류입니다. 합산하자. 합산. 예, 그러면은 자, 보세요. 감가상각비가 5,000원 과대와 3,000원 과소면은 결과적으로 2,000원 과대죠. 그죠? 합산. 2,000원 과대잖아. 그죠? 감가상각비는 비용이 과대됐다는 거는 이익은 작아졌겠죠. 이익은 2,000원 작아졌다. 이익이 작아지니까 기말 잉여금도 작아진다. 그죠? 4번, 2,000원 과소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걸잘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두개 들어왔죠. 그죠? 기말 재고라는 말하면은 자동 조정 오류와 감가상각비라는 비자동 조정 오류가 두 문제 같이 나왔다. 이런 문제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예. 그 13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대로 두고 하면 좀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도를 이렇게 바꿀게요. 반대로. 우리 책에는 1년 이게 바뀌게 돼 있잖아. 그죠? 여기에 우리가 기말 재고가, 예, 1,000원 과소. 2년도는 3,000원 과대다.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예, 800원 과소. 그리고 2,500원 과대다.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게 지금 묻는 말이 뭐죠? 12월 말, 그러니 기말 잉여금에 미친 영향이다. 다 해보겠습니다. 연도별로. 지금 묻는, 우리 책에 지금 묻는 거는 이거 묻고 있네요. 그죠? 3년도, 이거, 이게 지금 묻는 답입니다. 그죠? 알겠죠? 자, 이런 거다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답을 정할 때 기말과 기말이면 같다 그랬어요. 여기 영향이 없잖아요. 그죠? 이건 없는 거니까. 같다. 그러면 1,000원 과소. 요거 3,000원 과대 그대로 온다 그죠? 요거는 없으니까 제로잖아 그죠? 제로고 이제 이게 와야 되죠 이거 이거는 끝났습니다 기말은 그죠? 그대로 갔다 그랬으니까 똑같고 다음 감가상각비가 800원 과소죠? 감가상각비 비용이잖아 비용이 작아서 막 이익이 어떻게 커지겠지 그죠? 800원만큼 커진다 그죠? 두 번째 요거는 비자동 조정 오류니까 합산한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예. 요게 수정 안돼 있으니까. 더하면 얼마? 1,700원 과대잖아. 1,700원 비용이, 감가상각비나 비용이 커졌으니까 잉여금 어떻게? 적어지겠지, 그죠? 1,700원 과소. 아시죠? 자, 근데 3도에 왔습니다. 3도에 와서 보니까 여기는 없지만은 이거는 비자동 조정 오류니까 이 오류들이 그대로 넘어왔다 이겁니다. 그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항상 남아 있으니까 수정 안 되고 그럼 이 자체가 얼마죠? 1,700원 되잖아. 되니까 1,700원 소. 예. 1년도 물었다면 얼마? 답이 얼마? 200원 소. 2년도 물었다면 얼마? 1,300원 대. 3도는 얼마? 1,700원 소. 지금 묻는 게 요거잖아. 1,700원 소 정답. 예. 아시죠? 그죠? 예. 4번이 되겠네요. 그죠? 14번. 예. 3년도 마감 후에 이익잉여금이 87만 원이더라. 이때 수정 후에 정확한 잉여금 얼마고 물었습니다. 자, 아래 뭐 그거 보니까 그죠?
지금 당기 순위가 기말 재고 나오죠, 그죠? 그러면 기말 재고와 잉여금은 병량 영향이 같다 그랬잖아요. 요거 요거 같았잖아, 그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자 보세요. 지금 3도니까 3년도 700원 과수잖아. 그러면 기말 잉여금도 과수란 말이면 700원 같으니까. 그 700원 과소가 87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그 700원 적게 돼 있는 장부상에 과소. 700원 과소 계정돼 있는 금액이 얼마? 87만 원이니까 뭐 대주면 되겠죠. 그죠? 답 얼마? 87만 700원. 그죠? 15번. 기말 재고. 예. 요 부분은 아마 똑같은 문제니까 여러분도 해보세요. 자, 16번 하나 더 하겠습니다. 16번 보세요. 그 문제 무슨 문제죠? 회계 변경 문제네, 그죠? 16번 회계 변경 문제다. 예, 지도원가, 그렇죠? 잔존 가치, 내역 연수다, 그죠? 이렇게. 예, 지도원가가 16만 원이다. 잔존 가치가 2만 원이고, 내용 연수가 10년이죠. 이때, 뭐, 거기 보니까 우리, 그죠? 이것도 뭐, 예, 증액법입니다. 그죠? 증액법. 됐죠? 이게 이제 이래 또 이래 변경되죠. 그죠? 변경 후가 됩니다. 그죠? 자, 그거 보니까 일단은 강사비도 계산해 봅시다. 자, 요 하면 얼마 빼고 나누니까 14,000이죠, 그죠? 몇년 지났습니까? 20년 초에 그랬죠. 그러면 1, 2, 3, 4, 5년 지났네, 그죠? 5년, 7만 원. 5년 지났죠. 빼고. 예, 이제 20년에 와서 보니까 재추정된 총 내용 연수가 8년이었다. 그래서 요말 뜻을 잘 이해했어요. 예, 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재추정된 총 내용 연수가 8년이었다. 그랬죠.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요게 10년이 아니고 몇 년으로 8년이었다 이겁니다. 그럼 몇년 남았을까요? 3년 남았죠. 그죠? 5를 빼니까 3년. 알겠죠?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 다음에 감가상각비를 2만 원으로 주어 이금이 2만 원 주어졌네, 그죠? 여기 2만 원 이렇게. 이때 뭘 묻습니까? 잔존가 요거 얼마고 묻는 거예요. 묻는 말이 살짝 변형 이제 약간 변형된 문제입니다. 변형된 거죠. 요건 9만 원이고. 이것도 증액법이니까 보세요. 빼고 나누면 이거 나오잖아. 아시죠, 그죠? 빼고 나누면 이게 나오는데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럼 1번 대입하세요. 1번부터 그거 보면 16,000원 이어보고 2번에 이래 또 36,000원 이어보면 빼고 나누면 이거 나와야 되잖아. 뭐 그래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대충 보니까 아 이거 빼고 나누면 이거 나와야 되네. 6만 원이잖아, 그죠? 아 이거 3만 원이구나. 이래 아시죠, 그죠? 3만 6만 원 3 나누면 2만 원 나오잖아. 정답 3만 원이다, 그죠? 예, 됐죠, 그죠? 17번 문제는 또 풀어보세요. 똑같은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뭐 정답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감가상각비네, 그죠? 감가상각 방법인데 연수학계법을 하다가 그죠? 변경된 겁니다. 예, 다음 18번 문제. A와 B에 들어갈 내용을 정확히 표시한 항목은 그렇습니다. A와 B. 기초재고자산이 평가되고 기말재고자산이 과대평가되었다. 이익이 커졌다. 그러면 그 갈로에 들어갈 거. 이게 뭐냐면은 이런 문제는 우리 요 모양 이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요 계정. 예, 기초 기억납니까? 기초 이게 뭐죠? 기말이죠, 그죠? 이게 매입이고 매출이고 이게 이익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렇죠? 자, 이때 보세요. 기초재고자산이 지금 얼마 있었잖아. 있었고, 기말재고자산이 8만 원 커졌다 그랬습니다. 이두 개가 오르고 있었는데, 이 결과가 이게 얼마 커졌다 그랬죠? 23만 원만 커졌다. 이거죠.
그럼 이게 기초에 들어갈 거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요 두 개의 영향이 이거다 이거죠. 요 하나가 8만 원 되니까 이것도 8만 원 돼. 요 속에 8만 원 되게 있겠죠. 그죠? 그럼 빼고 남아 얼마죠? 15만 원 되잖아. 남았잖아. 그죠? 그럼 여기 되면 요거는 뭐 초 소가 돼야지. 그럼 요거는 답이 얼마? 15만 원 소. 그렇겠죠. 그죠? 정답 15만 원 소다. 그죠? 예. 19번. 19번 한번 읽어 보세요. 문제 읽어 보니까 이게 지금 이것도 똑같은 문제잖아. 18번과 똑같은 문제인데 그 차이점 뭐냐면은 18번과 19번은 같이 같은 모양인데 19번 문제는 뭐냐면은 매출원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똑같은 계정 우리 또 이거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 기초 기말 여기는 매입 이게 뭐죠? 매출원가잖아, 그죠? 이렇게 되네, 이렇게, 이렇게. 예, 가르친다, 그죠? 문제 한번 보세요. 기초가 52만원 과소. 이게 50원 적어졌다. 기말은 10만원 커졌다 그랬네. 이 오류가 여기에 미친 영향. 우리 이거는 같은 변은, 이게 커지면 이건 작아지겠지, 그죠? 당연하잖아, 그죠? 이게 커지면 이거 적어지고. 이거 적어지면 이것도 적어지는 거고, 그죠? 이쪽이 적어지면 이쪽은 적어지는 거고, 이게 커지면 이게 커지는 거고, 여기, 요 안에서 여기 커지면 요건 적어지지. 그래서, 보세요. 10만원 되니까 요거는 뭐 10만원 소가 되겠죠. 요게 50만원 소니까 이것도 같이 적어져야 되니까 이것도 52만원 소. 결과 얼마? 62만원 과소다. 됐죠? 네,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알겠죠? 오류,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문제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풀어봤는데,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회계, 이, 우리 문제는 항상 이래 나옵니다. 이론 문제와 계산 문제 나오잖아. 그죠? 이론과 계산. 이 나올 때, 요 부분, 이 비율은, 막 간단히 1대 3입니다. 예, 아시죠? 예, 1대 3인데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한 30점 이어서 한 70점이 되죠. 그죠? 계산 문제 부분이 이제 비율이 많습니다. 이쪽에. 그런데 이론 문제의 어느 파트에 가면은 어느 우리가 지금 이제 회계 변경 오류 수정인데 여기서 이론 문제는 어디서 나오고 계산 문제는 어느 쪽이다 하는 걸 갖다 제가 항상 여기 딱 구분해 드리잖아. 그죠? 그 이론 문제는 여기서 우리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 그죠?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 그 구분하는 거죠. 종류. 다음에, 다음 사항 중에서 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는 걸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그죠? 또, 정책의, 뭐, 이론 문제는 정책의 변경은 전진법을 적용하고 추정의 변경은 소급법이다. 틀렸죠. 그죠?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이고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이다. 그죠? 예. 그리고 또, 우리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이니까 정기재무제표를 변경해야 되죠. 그 전진법은 작년도 걸 변경 안 하니까 그대로 변경 없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정책의 변경은 전년도 분을 다 변경해버려야 되니까 재무제표 신뢰성, 신뢰도 면에서는 떨어지죠. 그렇지만은 작년과 같은 방법을 하니까 비교성은 높아진다. 근데 전진법을 하게 되면 작년은 정액법이고 올해는 연수학기법을 하다 보니까 방법이 달라져 버리잖아. 그래서 이건 신뢰성은 유지가 되지만 비교성 면에서는 떨어진다. 이런 게 이제 말하면 핵심적인 이론 문제. 그죠? 또 하나, 과거 거래와 실질과 내용이 다른 어떤, 그죠? 다른 항목에 대해서 회계 변경을 제공하는 것은 그거는 지난 과거와 실질이 다른 내용이잖아. 그죠? 과거. 다른 걸 새로 한다는 거는 처음 적용하는 거잖아. 그죠? 변경이 아니죠? 회계 변경이다 하면 틀립니다. 예, 그건 회계 변경이 아니다. 그래야 되죠. 예, 이런 거. 그게 이제 핵심적인 이론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뭐 계산 문제는 바로 강가, 상가. 예, 정말 이게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거죠. 잔존 가치의 변경, 추정의 변경, 이런 거. 예, 또 방법의 변경. 정액법을 하다가 무슨 법? 연수학기법을 한다든가 연수학기법을 하다가 증액법을 변경하는 거 이런 게 회계 변경.
변경입니다. 그래서 회계 변경과 오류수정 요것으로 이제 정리를 마무리하고 요는 끝났습니다. 회계 변경 오류수정 이제 끝났으니까 자 이제 우리 순서를 잠깐 보고 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디쯤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항상 있고 예, 우리가 어디쯤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뭐죠? 자산이잖아, 그죠? 자산에서는 뭐죠? 현, 예, 주, 외, 상, 건, 기타. 현, 예, 주, 외, 상, 건, 기타. 아시죠? 현금, 예금, 주식, 상품, 예, 그리고 외상, 거래. 그죠? 건물, 감가상각관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산 끝나면 뭐죠? 부채잖아, 그죠? 부채, 사채관계, 충당부채, 우월부채 했죠? 자본. 자본에서 단기 순익적 이익 여금의 처분 정립하고 배당하고 그죠? 예, 차익을 이원시키는 건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었죠? 수익과 비용. 이게 말하면 오리지널이잖아. 여기까지가. 여기 이제 우리 추구했던 것이 뭐죠? 회계 변경. 회계 변경 오류 수정했죠. 그죠? 그럼 이제 다음 뭐일까요? 그렇죠. 재무제표잖아. 재무제표. 이제 이 부분. 재무제표라는 거는 이걸 가지고 작성하는 게 뭐죠? 재무상태표. 요걸 작성하는 게 뭐죠? 손익계산서. 요거 작성하는 게 자본변동표. 요게 현금흐름표. 이게 재무제표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게 재무제표에 대한 거. 요 재무제표 알아보고 여기 이제 또 분석까지 합니다. 재무제표 분석, 유동비율, 뭐 당좌비율. 부채 비율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 그런다면은 이제 우리 말하면은 그죠? 재무회계가 다 끝나죠. 요게 재무회계입니다. 그죠? 그럼 이쪽이 뭐죠? 원가회계. 이 재무회계 몇 프로? 80%. 원가회계 20% 나오죠. 요 재무회계 80%는 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80%다. 그죠? 요게는 여기서 50% 이게 30%. 이게 20%. 알겠죠? 이렇게 좀 나옵니다. 우리 지금 그러면 이제 요거 할 차례잖아요. 요거죠. 재무제표. 이게 아주 또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이쪽에. 예, 아주 중요하죠. 그죠?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재무제표에 대한 요게, 요거 우리가 이제 강론을 다 했잖아요. 그죠? 강론. 그럼 요거 마지막 이제 요거 할 차례입니다. 요거는 이제 교재 보시면은 406쪽이죠. 예, 406쪽. 요번 이제 다음 시간에 예,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